안녕하십니까 골닥컴 알트맵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명석 기자입니다. 아, 또 A매치 기간 동안 지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리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또다시 또 스페인 쪽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네. 과연 이거 현실적입니까? 팬심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어렸을 때뭐 지단, 뭐 베컴, 뭐 라울 이런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함께 뛰는 그걸 저도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. 이제 메시 호날두 이전에는 그 레알 마드리드의 그런 갈락티코 정책이라고 그러죠. 그 세대였으니까 저희도. 그래서 가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모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약들이 좀 많죠, 아무래도. 그쵸. 근데 지금 이를 보도한 매체가 네. 사실 그 큐인가요, 큐죠? 이게? 큐유이 뭐 네.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좀 마드리드 지역지 같은데 어떤 매체예요? 네,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무가지라 그러더라고요. 이제 좀 재정난으로 인해서 또주 1회 찍는 무가지인데, 근데 또 무가지도 보면은 뭐, 그러니까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인데, 또 나라마다 조금 퀄리티가 다르긴 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브닝 스탠다드. 그것도 런던의 무가지입니다. 그래서 또 퇴근 낯선. 시간대에 지하철역을 가면은 그거를 이제 뿌리고 있어요. 가판도 있고. 그거 안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.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, 영국은 지하철 안에 그 인터넷이 안 터지잖아요. 핸드폰이 안 되죠. 그래서 그걸 읽으면 시간이 빨리 가긴 하더라고, 보니까요. 예. 거기 중간에 또 손흥민 선수 소식이나 찾아보게 아, 되고, 그쵸. 스포츠맨 넘겨서. 뭐, 메트로, 이런 매체들 다 무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Q라는 매체도 무가지라고 제가 찾아봤는데, 썩 공신력이 있는 매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제 토트넘 담당 기자, 뭐, 댄 킬패트릭, 이런 사람들, 그 현장 취재를 나가는데, Q는 보니까, 뭐, 그렇게 현장에 나가거나 그런 매체는 아닌 것 같아, 보니까요. 네. 네. 어쨌든 이런 매체에서 뭔가 베일과 지금 임대이적 토트넘에 가 있는 베일과 약간 네. 묶어서 네. 뭐 베일이 이적 시 이제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로 갈수 있다는 내용, 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, 또 레알 마드리드의 약간 커뮤니티 같은 네. 뭐, 스퍼스웹. 스퍼스웹 토트넘으로 같은 치면, 예, 네. 그런 디펜사 센트럴 또 네. 이곳에서도 또 Q의 보도를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그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설을 이뭐 이제 보도했지만 또 하루 뒤에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. 그렇죠. 이제 인용 보도하면서 이제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제 레알은 뭐 홀란드나 음바페, 뭐 이제 카마빈가 이런 선수들의 좀 주요 타깃이다. 근데 이거는 아마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것 같아요. 뭐 이제 뭐 스페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뭐 마르카, 아스 이 정도일 텐데 그 매체들이 계속 음바페, 뭐 홀란드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. 카마빈가도 마찬가지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펜자 센트럴도 좀 그거를 이제 보고 좀한게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20대 초반 이런 네. 선수들이 영입 우선순위라고 또 그런 이야기 나오네요. 근데 또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이강인 선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.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?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이제 발렌시아와 재계약 사인을 계속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. 지금 기존 계약이 2022년까지인데 올해 겨울이죠. 뭐 이제 2021년 1월이 되면은 사실상 이강인 선수를 제 돈을 받고 팔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. 뭐 이제 2021년 1월 아니면은 이제 내년 여름 이적 시장 두 번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매체들이 이번이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적기이고 그 중에 하나로 레알 마드리드를 거론을 했더라고요. 이 아까 디펜자 센트럴에서. 그래서 지금 뭐 쿠보 선수도 레알에서 비아레알로 임대를 간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을 좀 많이 끌어모으고 있거든요. 레알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로 나간 선수가 되게 많아요. 이제 뭐 헤이니에르 선수 도르트문트로 간 그리고 어린 선수로는 비니시우스 선수라던가 호드리구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평가전 할때 골넣었던 이런 선수들이 되게 좀 많이 좀 뭐랄까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좀그 맥락에서 좀 거론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골닷컴 자체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, 글로벌 미디어다 보니까 골닷컴 또 스페인이 또 에디션이 있잖아요. 네네. 뭐 작년 올해 이제 저 여름에 저 메시 인터뷰도 했던 그런 골닷컴 스페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. 도대체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긴지, 신빙성 있는 얘긴지. 그랬더니
프란시스코 리코 로자노 이 기자가 있어요. 이 친구가 또 답변을 해줬는데, 손흥민 루머에 대해서는 정확히 워딩을 알려드리면 Absolutely non-reliable information. inform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 네. 절대 100% 신뢰할 수 없다. 자, 내 손모가지를 걸고서라도 아니다.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찌라시다. 네. 뭐 이런 건데, 이유는 사실 그 QU, 이 Q란 매체 자체가 리알 마드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요. 뭐 이제 뭐 관련이 있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가 뭐 취재를 지속된 하고, 그런 매체가 아니라 그냥 뭐 무가지 중 하나였고, 또 페레즈 회장 자체가 이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손흥민이라는 팀의 에이스를 판매하는데 얼마나 비싼 가격을 부를지, 그와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할지 알고 있다는 거고, 그다음에 뭐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, 뭐 까마빙가라든지 음바페, 홀란드 이런 선수들이 우선순위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페인에서 뭐 지배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죠. 뭐 디펜사 센트럴이 이제 아스의 보도를 인용했는데, 뭐 작년까지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젊은 선수들을 계속 수집하고 뭐 올해 여름에도 그랬지만 그런 이제 큰 관심을 보인다는 건 사실이다. 하지만 100%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. 뭐 스페인 현지에서 또 발렌시아가 뭐 말씀 이명수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강인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2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 겨울 또는 내년 여름에 판매할 거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그 사실이라는 게 스페인 현지의 지금 반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스페인 발렌시아 자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뭐 어쨌든 내년 6월 전에는 뭐 많은 선수들을 이제 판매할 것이라는 게 이제 스페인의 입장이라 스페인의 이제 뭐 지배적인 그런 이제 반응이라고 하네요. 네, 이제 아까 저희 이 소식을 전해준 이제 로자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에 살고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세비야나 거기 레알 비티스, 이제 그쪽 지역, 그리고 그 남동부죠. 보통죠. 이제 뭐 발렌시아까지 좀 커버를 하는 기자고요.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가 재정적, 원래는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를 계속 붙잡아두고 싶어 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도 탈출 각을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제 느낌상으로. 예. 그리고 지금,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발렌시아가 안 팔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예, 이러다가는 공짜로 나가게 생겼으니까 내보내줄 텐데,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작년이었죠. U20 월드컵 때 골든볼을 탔던 선수잖아요. 골든볼을 탔다는 거는 이 유망주는 적어도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그쵸. 라는 약간 보증수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좀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스페인 내에서도 뭐 11살 때부터 이제 스페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도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또 스페인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어떤 팀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더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스페인 쪽이랑 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또 그런 사실들도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. 오늘 또 이제 A매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두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시청해주신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